이하, 인니입니다. 도박이 재밌는 타워 디펜스, 호박숲. 이번엔 도발의 숲을 해봤는데요. 호박숲 같은 경우는 방제에도 그렇고 게임에서도 도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경쟁 게임이고 대중적인 유즘 앱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도발당해봤습니다. 도발, 멈춰! 자, 그럼 호박숲 디펜스 출발! 자, 호박숲 경쟁 바로 시작해보죠. 잠깐 일단 건축재부터 올리고 아 중요한데 일단 뱀부터 한번 해보고 할까? 뱀부터 1단계도 밴되나? 1단계 밴 안될거 아니야. 피카츄 밴됐고 지금 2단계 아 요즘에는 확실히 무조건 알폰스 밴해야 돼. 알폰스 개사기야. 타 하나 들어갑니다. 어? 용암전 안돼! 아씨 오케이. 아니 이거 가운데 여기 좀 짓지마 좀 제발 좀. 이게 상강메타가 되어버렸어요. 일단 이거 지금 안 좋은데요? 왜냐면은 용암전에 두 개라서 되게 안 좋고요. 천천히 갑시다. 일단은 아 이거 지금 타 하나 일단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용암전에 세 개 미쳤네. 큰일 났네. 6시 40분 전에 이방 전원 아웃시킬게요. 좀 뭐냐. 오케이 일단 알겠으니까 일단은 웃기지 말고 빨리 잘 막아라 인좀. 이게 지금 용암전에가 물론 보스는 잘 잡아요. 근데 1단계 중에는 라인을 좀 잘 못 보는 친구 중 하나거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타워부터 지어야 돼요. 지금 건축기 올릴 여유가 없네요. 오케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바로 하나 지은 다음에 타워 좀 짓고 합쳐가지고 빨리 발리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빨리 발리서 올려주면 해결.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굉장히 빡빡해요. 왜 이렇게 빡빡해? 오케이, 오케이. 아,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써주고, 잘 써주고, 잘 쳐주고. 야 이거 그냥 올려야 돼. 합쳐야 돼. 용암전에 하나 버릴게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태그들이 이게 어차피 용암전에 이렇게 많으면 나쁘지 않아. 발리스타는 깨트리는 볼트라고 해가지고 데미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일단 태그트린 아처가 나와가지고 발리스타까지 올려줬습니다. 살았어요 일단은. 건축지 올려주고 건축지 올리면 더 높은 등급의 타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건축지 잘 올려주면 좋고요. 일단은 좀 큰 위기는 좀 넘겼다고 보면 돼요. 발리스타라는 사기 타워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큰 위기는 잘 넘겼습니다. 건축지 잘 올려주면서 갈게요. 근데 이거 위치가 발리스타 위치 여기라서 타워 잘 짓긴 지어야 될 거예요. 발리스타 하나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잘 지어주도록 할게요. 위치 괜찮다. 건축지를 한 번 더. 건축지를 한 번 더. 이제 건축지 5단계까지 올려줬습니다. 건축지 5단계면은 이제 타워 나눌 확률이 더 높아지죠. 3단계 15%, 2단계 35%, 1단계는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2단계, 3단계 나오는 게 많이 높아져가지고 기대를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스전이 다음 턴이 보스전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턴을 일단은 잘 막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게트는 볼트 써주고 라인 정리도 잘 안돼가지고 이렇게 타워 가운데 일단 들어가보고 일단 병정, 병정이라고 병정. 중요한 건 보스전이다. 보스 잘 쳐줘야 돼요. 보스 잘 쳐줬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잡겠지? 타워 하나 더 지으면은? 오케이 잘 잡아주고 타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위험해요. 이상해씨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건가? 이상해씨가 괜찮을까? 빨리 잘 잡아야 돼 이거. 일단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이거 잡아 이거. 얘번 잡고 오케이 잘 잡았어 저거. 이건 잡았죠 그러면? 타워 하나 더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집차까지 3단계 나와서 편해졌다. 건축지 6단계까지 올려줄게요. 3단계가 두 개가 됐습니다. 집차가 범위딜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차 나오면은 다행이죠. 오케이 그래 호박스 가자 오랜만에. 어이구 힘들어 씨. 왜 이렇게 힘드냐 초반에. 보라님 발리스타 오케이 타워들 살짝만 보고요. 아 이렇게 나왔다. 빨강님 운 좋은데요. 건축지 더 올려줄게요. 빠르게 건축지 올려서 우리 더 높은 등급의 타워를 나올 확률 높여주죠. 그리고 보스 잡으면 빨간 이슬을 주거든요. 이걸 3단계 타워를 4단계로 만들던가 나무를 받을 수 있죠. 자 건축기를 한번 더 올립니다. 오케이 잘 쳐주고요. 잘 당겨줘.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12, 13에다가 자 구건질 이거 지금 건축지 쭉쭉 올립니다. 마무리 해줄 거예요. 야스 아주 좋아. 21에다가 23 건축지 마무리. 이러면 이제 1단계
그러니까 나오는 게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많이 편해집니다. 3단계 타워가 잘 나오면 당연히 게임이 편해지겠죠. 일단 이제 아주 잘 펴졌어. 아주 잘 컸어요. 이제 타워만 잘 넣으면서 가면 돼요. 김어련, 김어른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발리스타 타워 하나 더 들어가고. 자, 뭐 나옵니까? 1단계 병정 이런. 아니 1단계 20포인트라며 왜 그래. 자, 일단은 괜찮아요. 침착해. 좋아요. 네, 몸 괜찮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토마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잘 쏴가지고 깨트리는 볼트. 그렇지. 여기서 잘 쏴줄게요. 오케이. 24에다가 타워 이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되고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보스전이에요, 또. 보스전 조금 걱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타워 일단 들어갑니다. 그런트 좋아요. 그런트 2단계짜리 나쁘지 않고요. 오케이, 대포 포탑도 좋습니다. 아, 아저씨 아프지만. 아이고, 만원 정말 감사합니다, 멤버님. 예, 내일도 아파야겠구만. 이거 돈이 들어오네, 아프니까. 만원 정말 감사합니다. 심심하게다가 레이더 여기다 왼쪽에다가 타워 더 들어가고. 너무 미세라고. 아니, 아프니까 돈이 들어온다고? 하나 들어갑니다. 김밥 좋아요, 김밥. 오케이. 김밥까지 좋고, 타워 하나 더. 오케이, 그런트가 더블? 이거 미션, 그런트 두 개 모아서 깨야겠는데? 그리고,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게 물골렘이 안 나와서 15라운드는 좀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5라운드 보스는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4단계는 네 개. 만약에 비법이 있다면은, 아, 저기 입구 컷 완전 하려고 완전 앞쪽에 완전 도배를 해놨네? 와, 저렇게까지 앞에 전진 배치를 해놨다고? 와, 이거 무서워서 살겠나? 저도 전진 배치 살짝만 해줄게요. 전진 배치 뭐냐면은, 입구에서 정 다 잡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54에다가, 한 명 죽어가지고 돈 생겼어요. 빨강님까지? 뭐야, 연달아 두 명이 죽는다고? 오케이, 타워 들어갑니다. 자, 발리스타 아처 나왔고, 아처 그냥 먹어버려야겠다. 합쳐서 발리스타 하나 더 들어가고, 일단은 지금 타 열심히 갑니다. 망아지 나왔어요, 망아지. 망아지, 망아지, 망아지. 망아지는, 먹어버려서. 바로, 백마로 가고. 이거 3단계 여러 개 모으는 게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있거든요? 10개를 모아가지고 물골렘을 받아버려야겠다. 그래서 10개를 받아야 될 것 같아. 11에다가 라인 정리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오, 대포보다 사월이 개길구나. 완전 좋은데? 여기까지 사월이 나와가지고 여기다 타워 하나 일단 더. 물굴렘! 됐다! 됐다! 걱정 끝났어요. 이제 보스전 걱정도 끝났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노리는 게 뭘까? 보면 2단계만 많이 나와서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뭘 노리고 저러시는 걸까? 저렇게 자신만만한 건 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쵸? 일단 이상의 불, 멀티샷이죠? 공시공격, 오케이. 3단계 잘 나오고 있습니다. 40에다가 타워 한 번 더. 김밥, 김밥이 더블이야? 김밥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는 김밥 먹어버리고. 1단계도 일부러 살짝 모으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청 잘 모일 필요는 없거든? 3개? 일단 3개는 확보했다. 테크트리 어차피 하나 받을 생각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일단 5개? 하나 둘 셋 넷 3개 그러면 지금 총 8개구나. 8개 입구 엑조디아? 근데 입구 엑조디아를 금방 나올 수가 있나요? 금방 못 나올 텐데. 입구 엑조디아는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일단 뭐 이따 보면 알겠지 뭐. 김밥은 먹고요. 타워 들어가고요. 에그의 키. 자, 이거 고블린 셰퍼 같은 경우 일단은 보험으로 둡시다. 데미 1200짜리 폭파되는 거거든요. 이거 은근히 꿀이에요. 이거 보험으로 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5에다가 그런트 그냥 합쳐서 3단계 만들고. 우에키는 평타 치면은 나무를 얻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쵸? 생각해도 나쁘진 않고. 어차피 크로노 받을 거니까 타워 하나 더 들어가고. 오케이, 드디어 먹었다. 이거 아래쪽에 물골렘 넣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슬로 양쪽으로 들어가야지 좀 더 이쁘니까요.
아래쪽에 물골렘 넣어주고 3단계 받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은데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주고 그럼 4단계 5단계 미션 하면서 6단계 각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용달 자 여기 나온 거 크로노타워 이 보스 잡으면은 도박을 안 했을지 15라운드부터는 이렇게 보스 잡고 나면은 보상을 따로 주죠. 자 일단은 너는 먹고 너는 대포포탑 먹고 너도 대포포탑 먹는 것보단 너 먹는 게 낫겠지? 요거 먹고 4단계 개수 맞추려고 강화글 보고 있거든요. 지금 1단계 1단계가 하나 부족하구나. 1단계가 아예 없네. 1단계부터 봐야겠다 이거. 일단 얘랑 얘랑 합쳐서 만들고 오케이. 특사워 나왔어요? 왜 나왔지? 개수가 딸리는데? 일단 땡큐 나왔으니까 뭡니까? 마법상자 저 방어력 깎아주는 타워 나왔습니다. 아니 마법상자 뭐 맨날 국룰이냐고. 아 4개 있었구나. 하나 둘 세 개 4개 있었네. 하나 용암잔해가 세트로 하나로 하나인 줄 알겠어요. 자 불말 5단계라 저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가실 것 같은데 이거 5단계 일단 합쳐본다. 히드라 그렇지 바로 럴커. 럴커 같은 경우는 이게 보이시나요? 데미지 들어가는 거? 럴커 입구 럴커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럴커 나오면 아주 편해졌어요. 그렇지 아주 좋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라인 정리 잘하고요. 204에다가 불마에도 라인 정리 괜찮아요. 25% 하는 사건에 먼저 155 피해를 줍니다. 방어 피해입니다. 오케이. 아 저글링인데 누르면은 뭐냐면은 여기 원래 럴커가 들어가고 히드라는 럴커가 들어가고 저글링 카우를 또 공짜로 받아요. 3단계를 그게 럴커입니다. 만원은 정말 감사합니다 후보님. 이렇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합치고 4단계 합치고 이상의 곳에다 이거를 5단계를 일단 보는 게 맞긴 하거든. 마오프탑 마오프탑 나왔다. 미쳤다. 초반에 운이 너무 좋은데 이러면 분위기 뮤츠 일단 타워 일단 넣어봐. 오 5단계도 지금 깨지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크롱도 그냥 먹어버리고 4단계 4단계 뮤츠랑 일단 이거 합쳐가지고 5단계 합치고 김치상념 나와서 루시퍼 나옵니다. 공속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루시퍼는 루시퍼 타워가 나왔고 루시퍼 타워 이번에는 위치를 아 어디로 가야지 루시퍼 타워 잘 먹었다고 소문나지. 전진 배치를 완전히 해볼까? 우리가 입구 액조가자고? 아 이거 욕심이긴 한데 에라 모르겠다. 그래 가보자 입구 쪽으로. 입구 쪽으로 가보자. 우리가 간다 이씨. 뭐? 좀 있으면 다 죽여버려? 본인이 죽각하세요. 죽을까고. 가자 들어가자. 타워 들어가고 타워 들어가고 자 일단 보상 받으면 건축지를 올려줄 수 있죠. 건축지 올려줘요. 자 뭘로 건축지를 올려주고 이제 4단계 4단계래요. 3단계 35% 확률 이제 단계가 더 높아져가지고 더 잘 나와요. 별거 다 죽인다고? 죽각 죽각해라 죽을까고. 자 타워 들어갑니다. 오 굴 아 구울 테크트리? 아니 테크트리가 잘 나오는 건 뭐 좋은데 1단계 그냥 하나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러면은 바로 60원 받을 수 있는데 이거 터트려가지고 폭파 좀 아쉬워요. 하나 들어가고요. 치즈라면 치즈라면 일단은 치즈라면 합쳐봐. 일단은 내가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합쳐가지고 각 보는 게 맞고 오 만두라면! 오 5단계짜리 만두라면 이게 뭐냐면은 분식천국을 하나 모으면 원래 만두라면 4단계 근데 5단계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웃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그 자신만만하던 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타워 들어갑니다. 이거는 좀 좀 당황스럽네요. 예, 초반이랑 너무 조용히 나가셔서 또 나갈 때 흔함 영웅 맞히기 세 개 택? 오케이 오케이 이따 미션 감사합니다. 흔함 영웅 맞히기 아 확인
37에다가 6단계 있다. 지금 합치긴 좀 위험하고 다른 분들 잠깐 볼게요. 어, 김치 삼겹 여기가 지금 세인마이어스에다 오 요렇게 벌써 6단계 두 개야? 와 저기 엄청 빠르다 템포 저쪽 되게 빠른데요? 따라갈 수가 없겠는데 저 정도면 템포가 일단 우에키로 나무 벌고 호호 일단 만두라메거 4단계 만들고 불말 버리는 게 맞나? 어 한 분 더 죽으셨어요? 그럼 2대2 상황입니다. 어 태그들 나왔어?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 써서 그냥 60골드 받고 1단계 임무해가지고 60골드 받고 그치? 테크트리 그냥 합쳐주고 1단계도 그냥 이제 써줘가지고 빨리빨리 합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도 긴장해야 되거든. 이제는 조심해야 돼요. 5단계 히드라이크 보세요. 여기 동생님 러이커 변태 공격력 500억씩 공격수도 1.75짜리 사거리 800짜리 상대 방어력이 반대로 반이었고 럴커도 생기면서 저글링까지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타워라는 거죠. 하나 더 럴커 쌍 갑니다. 쌍 럴커 얘랑 얘랑 합쳐서 만들고 얘랑 완두라면이랑 합쳐버려서 6단계 가도 괜찮긴 한데 마법부터 6단계 여기다 에드워드 엘릭 나왔고 7단계 타워 저기 나오셨네요. 오케이 보스전 조금 조심해야 돼요. 보스전 힘들 거예요. 그래도 못 잡는 건 아니네. 당연히 잡긴 할 거고 보스전 힘들긴 해요. 그래도 타워 일단 더 들어갑니다. 물골렘 땡큐고 타워 더 지어주고 3단계 3단계 2단계 합치고 오케이 인드라 나왔다. 여기랑 일단 합쳐볼까 우리? 8단계까지? 오 뭐야 스트레이트로 8단계까지 나왔어? 저기 왜 이렇게 빨라 템포 8단계 아키몬드 아 오케이 확인 아키몬드 확인 잡아줘 이거 건축질 올리는 게 맞겠는데 있네 열매 나 미션 깨졌잖아 그래 하자 따라가자 티라노사우루스 타워 들어가고 건축기 이거 써주고 이거 다섯 개 모으면은 파라니스 받을 수 있죠 파라니스 받아주세요 이걸로 강화해주면은 이제 4단계짜리를 5단계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더블 레이저고 바꿔봐 흰수염 말고 돈키호테 나와서 그렇지 돈 받고 미션 깨졌으니까 140, 145골드 받고 7단계 일단 합쳐주고 바노에나임 호에나인 왜 이렇게 잘 나와? 호에나인님 필요한 게 아니고 4대선 필요할 텐데 일단은 지금 라인 버텨지면은 타워 일단 들어가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빨리빨리 써줘야 돼 그냥 빨간 있을 때 빨리빨리 써줘가지고 빨리빨리 합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푸른 눈의 백룡 나왔고 푸백 좋고요 라인 정리 나쁘지 않고 푸른 눈의 백룡 울굴렘 이거 의미 없고요 건축지 빨리 이거 올려주고 4단계 이거 합쳐주고 5단계 만들고 여기서 6단계 만들어버려서 아이언맨 바로 갖고 아이언맨 나오고요 아이언맨 선택해서 제가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위치를 그럼 여기다가 넣어줄까 여기다 넣어 아이언맨 하나 넣어주고 1단계부터 7단계 하나씩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언맨은 타워 들어가고 자 올려주고 뮤츠 나왔고 지금 봤을 때 둘이 합쳐봐 그럼 불골렘은 하나 챙겨 불골렘 챙겨놔야지 불골렘 합치면 안되고 미션이 있어가지고 불골렘 그냥 챙겨놓고 어 지금 라인 괜찮은데? 짱럴커 때문에 그런가? 생각보다 잘 보는데요? 5단계 그쵸 생각보다 잘 봐요 우에키 있고 노란이수 왜 안 뜨지? 도박가 보시나? 도박가 어 금상자 뭐야 이제 문 왜 이렇게 좋아 어 뭐 사귄다 이거 완전 입구 엑조디아 가지고 입구 엑조디아 근데 힘들 것 같은데요 입구 엑조디아 너무 욕심하니까요 입조디아 이누야샤 납치고 히드라이스 카나도 아 이거 럴커 메타 간다 럴커 카나도 야 럴커 메타 간다 그래 럴커 메타 들어가자 이번에 건축 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건축질보다 이거 나 도박하긴 할 건데 하,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이거 살짝만 고민해볼게 이거 이제 8단계 올리고 나서 돌리고 잘만 나오면은 도박도 할만하거든요 건축지 지금 올리는 것보다는 저거 보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보고 4단계 하나 나왔고
타 하나 더 들어갔고. 야 이게 우베키 하나 먹고 그럼 삼당이 하나 더 생겼고. 이게 지금 인드라가 나와야 돼. 인드라가 입구액조디 아니면 죽는다고요? 에이 입구액조디 아니면 왜 죽어요? 그 아쿠낭룸만 가도 여기 지금 아무것도 못할텐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키몬드 약해요. 여기 설마 액조디아 모으는 건가? 저기가 액조디아 모으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물골렘. 저기가 액조디아 모으는 거야? 설마? 그런 거였어? 나만 모르고 있었어? 삼라이커. 입구 진짜 정리 엄청 잘 되죠? 삼라이커. 푸른 눈의 백룡도 되게 잘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합쳐서 5단계 만들고. 그렇지. 이게 슬로우만 하나 있어도 완전 난리 나겠네. 요아 히드라스크 미쳤다 이거. 럴커 메타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지금? 아니 아 이거 히드라스크 럴커 4개 가? 모르겠다. 무지성 럴커해. 럴커 4개. 럴커 4개 갑니다. 예.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4개 있어요. 럴커가 딜이 너무 좋아서 지금. 근데 나오자마자 녹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럴커 메타나. 이러면은 에이 도박을 좀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고 건축지를 한번 올려줄게요. 건축지를 올려서 3당에 나올 확률 좀 더 높여줍시다. 저희 혼자 스타를 한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4단계 가고 3단계 루시퍼 별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럴 걸 그랬네. 아 그걸 생각 못했네. 다음에 나오면 그렇게 합시다. 오 연기상자까지 나왔어요. 연기상자. 연기상자 같은 경우 데미지를 추가로 죽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워죠. 연기상자 위치를 좀 공격적인 배치로 해줄게요. 이번엔 지난 이쯤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4단계 건축질 나왔고. 와 왜 이렇게 빨라 템포가. 4단계 하나 짓고 마무리하는 게 맞고. 그치 4단계 일단 짓고 4단계 일단 치워. 어차피 도박할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정리할게. 둘이 합쳐서 4단계 만들고 5단계 만들고 푸른 눈의 백룡. 푸른 눈의 백룡도 이제 끝이야. 톰 합쳐. 솔트 합쳐. 플랑도르 안돼. 의미 없어. 지거렛 안돼. 브로리 안돼. 밥 먹어. 액조디야? 봉인된 액조디야. 안 되는데 지금. 자 혹시 8당에 밴된 거 있나? 아닌데? 아쿠낭루비 밴 안 되는데? 플랑도. 아니 왜 이래? 연기상자 일단 여기다 배치할게요. 연기상자는 딜 추가로 받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신 딜 추가로 받는 거고. 액조를 가자고요? 아 액조 가면은 이거 도박할 여유가 없는데? 도박을 못하는데 액조 가면? 닭, 테크트리. 테크트리는 꽤 나오긴 했어. 근데 일단 저거는 일단 두고. 바꾸긴 바꿔봐야 되거든. 아 근데 라인 정리 개빨라요. 아 도박해서 더미 받아서 하자. 오케이 좋은 생각이다. 도박 갑시다. 들어가자. 도박해서 더미 나오면 되긴 하지. 맞아 맞아 아주 좋네요. 정리가 잘 돼요. 플랑도르 처형 스킬이 있거든. 요거를 일단은 어? 주면적한테도 데미지 줄 수 있게 바뀌었네.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오 완전 좋아졌구나. 예전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완전 사람 됐어요. 플랑도르 되게 좋아졌는데 라인 정리가 그래도 스킬이 생겨서 예전보다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보스 보고 가자. 아 도박을 할 때? 오케이 맞아. 꽝보상 보잖아요. 40라운드 끝나면은 꽝보상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번 써볼게요. 오 이렇게 좋다. 플랑도르 괜찮아졌다. 마나메타 하면 꽤 괜찮은 게인데요. 액조드 프레임? 액조드 나왔습니까? 오 액조디야 미쳤어요. 라인 정리 앞에서 이국컷하는 모습. 저게 액조디아죠. 액조디아 나왔으면 나도 액조디아 해야 될 것 같은데. 와우 데미지 좋긴 한데 플랑도르 확신. 4단계 보상 받으면 특스타워 들어가고 근데 액조디아 좋은 액조디아로 가야지 막을만해. 아니면 아크나록 같은 거 준비해주던가 그래야 될 것 같아. 나 도박을 일단 보고요. 특별강화 보너스 나왔고 슬로우 이거 쳐줘야 되고 뭐 나왔냐? 4단계 타워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잘 잡고
노란 이슬 나왔고 빨강 이슬 나왔고 별로 나온 게 없는데? 깡 해도? 덤이 나와야 되는데? 타워 건설권 1단계 이런 씨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게임 김밥 돌려야겠는데? 아크낙노비라도 나와 비행선? 그날 비행선이 낫지 않을까? 일단은 꽝 마무리 타워 건설권 꽝 원하는 게 안 나오긴 했습니다. 툭타워 일단 하나 들어갈게요. 툭타워 뭐 들어가냐 얼음 상자 잘 그렇지 슬로우 여러 멀티샷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얼음 상자 하나 들어가면 좋아요. 위치 바꿔줄게요. 비행선 같은 경우도 범위 데미지가 나쁘진 않아서 비행선 당연히 좋고요. 지금 럴커 데미지들도 잘 들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좋죠. 특강을 안 해주고 일단은 상황을 좀 보고 바꿔야 돼. 나도 액조디아 가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나도 액조디아 가야 될 것 같은데 파이어 나왔다. 고민해보자고. 자 망아지에다가 아하 오메가 몬이다. 저거는 타워 들어가고 1단계 3단계 1단계 지금 나오라는 게 있나? 15% 1단계 나오는 거 없는데 테크트리를 먹기가 힘들다. 일단 너 먹고 우에키는 나무를 벌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얘를 먹고 백마 불마를 일단 만들어주고 아이언맨은 쓸 거잖아. 우리 피해량 강화는 아이언맨은 일단 강화해줄게요. 피해량 강화 안 쓰기가 좀 아깝죠. 보스전 걱정해야 되겠는데요. 보스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일단은 도박 더 해봅시다. 3단계 더미 나왔다. 더미는 이제 타워 바꾸기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4단계 타워 하나 더. 어우 그래도 꽤 잘 나와요. 이 정도면 3단계 4단계 꽤 나와주는 거야. 아예 안 나오지 않는 거라서 날은 나쁘지 않고요. 여기는 쳐줘야 돼. 보스는 또 안 쳐주면은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쳐줄게요. 와 이거 너무 빠른데. 근데 역시 템포가 엑조드 파이어 엑조디아 너무 빠른데 꽝꽝꽝꽝꽝 파랑이슬 쓰고 만두라면 쓰고 5단계 일단 만들 거고 쌍칼 여기다가 5단계 일단 마오포탑 나왔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터 꽝 하나 넣어봐야 되나? 지금 꽝 몇 시지? 몇 꽝이야 지금 꽝 11 꽝 마무리부터 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세 개 있다고? 특별 강화 보너스를 얻었다. 특별 강화 보너스 나무 환원 해가지고 여기서 나무 오라를 적 암호랑 공격도 감소 마무리하고 다 2등! 오케이 2등 좋아요. 2등 좋아. 4단계 타워 하나 더. 뭐 나오니? 특수타워 깡보상이죠. 깡보상 일단 확인해볼게요. 책상자 나오면 좋은데 금상자 돈 버는 것도 나쁘지 않죠. 금상자 괜찮고요. 세인마이어스는 써도 크게 나쁘진 않을걸. 우에키가 뭐 이렇게 많대. 우에키 3단계 빨간 이습 4단계 쓰고 4단계 이거 세인마이어스는 하나 두자. 두는 게 맞겠다. 아쉽게도 얘는 먹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딱히 합칠 게 없어서. 바유가 나왔다고? 바유 빨간 이습 하나 쓰고 유츠 타워 하나 더 들어가고 보스전이 걱정이에요. 보스전이 다른 거보다 이누야차 됐고 합쳐야 되고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딜이 이 정도면은 보스전은 이번 건 놓친다고 생각을 살짝 해줘야 되나? 히드랄스크라? 오케이 그러면은 엑조디아를 간다고 생각하고 플랑도르 플랑도르 일단 써봐야겠다. 만화 차면은 스킬 써서 잡으면 되잖아. 이거 잡아야 되고 이거 엑조디아 있어야 되는데 엑조디아 없으면 스피드 안 나올 텐데 아이씨 얼음골렘 돌려봐 브로리 엑조디아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엑조디아 자 공속 쫄개 소환 사거리 퍼뎀 이거는 이거는 어렵겠는데 죽겠는데 그냥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 근데 쫄개 소환해도 사거리 사고 이거 해도 좀 안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너무 빡빡해가지고 일단 엑조디아 일단 갑니다. 너무 빡빡해. 5단계 일단 하고 졸개소환 나쁘지 않아. 여기는 소환물 지속시간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고요. 파워 일단 들어갈게요. 이거 럴컵발로 해가지고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엑조디아 확실히 범위 데미지 없으면 좀 약하긴 하거든요. 믿어볼게요. 엑조디아 보여 줘. 아우 너무 힘들어 씨. 엑조디아는 맞아요. 스프 엑조디아가 세죠. 스프 엑조디아 아니면 약해. 쫄개소환 엑조디아로 못 버티나?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바유나 럴코 하나 준비해줘야겠는데? 올려봐. 루피에다가 히드라틱 하나 더. 오케이 럴코 메타 간다! 보여줘 럴코! 뭐 제발 살려줘 럴코야! 제발 살려줘. 파워드라고 이미 만들었는데 뭔 소리야 지금. 이미 만들었어! 다에다가 5단계 트리케라톤슨. 오케이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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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잡아주고 살짝 쳐주고 여기 쫄개소환 잘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라임 버티고 있어요? 못 버티지 않고 있잖아. 다행입니다. 이거 노란 이슬 일단 써줄게요. 5등급으로 만들어서 피해량 50% 증가시켜주고. 아이씨 개빡빡하네. 죽을 뻔했네. 숨 넘어갈 뻔했네. 아 여기 책상자 더블로 있어가지고 아 책상자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빨랐던 거야. 어쩐지 그냥 정신없이 빠르더라. 아니 너무 빨랐던 거잖아. 아 이거 끝났구나. 아 숨 넘어가는 줄 알았네. 오케이 살긴 살았네요. 이게 타이 브리타닉이면 끝이죠. 아이고 아닙니다. 이 입구라서 데미지 측정 별로 의미 없거든요. 좋아요 승리. 아우 힘들다 씨. 이거는 사실 엑조디아보다 럴코 메타인데? 럴코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였어요.